네. 아이 봐, 이거 하나만 시켰으면 어떻게 보냈어. 사태. 예, 네, 나왔습니다. 오. 이게 꾸루뿍이라고 그래갖고 새우를 갈아갖고 전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양념을 해갖고 채썰기도 하거나 하면 동그랗게 썰어서 이렇게 말린 게 있거든요. 그거를 기름에다 탁 넣으면 확 뻥튀기처럼 부풀어오르거든. 그걸 밥에다가 한두 개 올려줍니다. 그럼 그거랑 밥이랑 같이 먹는 꾸루뿍. 그게 반찬이에요. 딱 새우, 예. 그 새우 무슨 맛이 난답니다. 이게 훨씬 진하죠.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놀러 가시면 저런 거 사오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튀겨 먹으면 맥주 안주 좋아. 그런데 저기는 밥이랑 먹어. 오. 스페셜 비구랭 나왔습니다. 달걀 후라이가 올라가 있는. 달걀 후라이에다가 와, 아, 닭고기. 아얌이죠. 아얌. 아유 아얌. 자, 먹어볼까요? 오, 오, 맛있다. 인도네시아 온 것 같은데요. 자카르타 한쪽 길가에서 지금 쭈그리고 이걸 먹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갔다 오신 분들은 음식만 딱 먹으면 그때 갔던 기억이 쫙 나오잖아요. 어디가 됐든. 잠깐 하루만 갔다 왔어도. 국수 보시면 이게 에그누들인데. 에그누들이라고 해서 계란이나 계란 분말로 넣어서 만드는데 국수 자체가 노골해요. 이게 에그누들 종류 여러 가지인데 이건 좀 얇은 에그누들입니다. 언뜻 보면 진짜 국수 같죠? 왜 국수예요? 근데 드셔보시면 식감이 약간은 입안에서 뭐냐면 뚝뚝뚝뚝 끊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기 만약에 인도네시아 가셔갖고 미고랭을 시켰더니 야 국수 너무 퍼졌다 이거 아우 바보돼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볶음국수처럼 쫄깃쫄깃한 게 아니라 원래 툭툭툭툭 끊어지는. 예. 바보 될 뻔했다. 네, 그렇지. 바보 될 뻔. 국수 너무 삶았다. 오래된 삶은 건지 오래된 거야라고 하면 바보 되는 겁니다. 원래 그래요. 나는 분명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이 집 잘못하네. 그랬을 것 같아. 툭 끊어지는 메밀국수 드셔봤죠? 쫄깃쫄깃하지 않은 메밀국수 그거. 맛있다. 야, 언뜻 그 비주얼하고 냄새가 약간 짜장라면 같은데. 비슷해. 어. 짜장라면 비슷하다. 인도네시아 가봤어요? 짜장라면 비슷하지만 짜장라면 맛은 아닙니다. 약간 느낌은 비슷해요. 춘장의 맛은 안 나고 간장에 발차신 간장에 맛있는 간장에다 잘 진짜 불맛 살짝 내가지고 볶은 국수에.